평소에 플라스틱을 많이 쓰지 않는 것에 관심이 많아서 이번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메일을 받았을 때 원래 되게 버려지는 걸 되게 아까워하거든요. 잘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그런 심각한 문제들을 깨닫게 되어서 그런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연장선상으로 함께 참여하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해양에서 바다에서 플라스틱 얼마나 쓰레기가 발생하는지 그걸 좀 따져보고 그런 작은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무려 한 3천 개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플라스틱의 시작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한 번 쓰고 버리는 물질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특수적 제조 공정 자체를 바꿔야 되는 부분들. 플라스틱 프리존이라고 우리 플라스틱 쓰지 않는 생활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대나무 칫솔 있고 대나무 빨대, 여기 샴푸바도 있어요. 일본 나가사키 안경다리 옆에 카페에 갔는데 플라스틱으로 된 컵을 드릴까요? 유리컵을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그럼 유리컵을 주세요 했는데 유리컵에 빨대가 꽂혀서 나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순간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막 빨대 안 돼요 말했는데 결국은 빨대를 그냥 이렇게 쓱 가져가셨는데 또 생각해보면 안 쓰고 그것도 가져갔으니까 그것도 문제잖아요. 아 실패했다 이런 생각했고 여행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까지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거를 도전해보고 아 안 되네 이것도 안 되네 그런 것도 한번 체험해보고 아 제가 원래 텀블러를 거의 안 썼거든요. 근데 이게 직접 들고 다니니까 내가 환경을 보호하고 있구나. 텀블러를 사용하면서 네,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어요. 저는 양치를 하고 잘 거예요. 너무 피곤해. 대나무 빨대나 아니면 저는 수저를 들고 다녔는데 그걸 쓰는 건 되게 기분이 좋은데 그거를 쓰고 나서 다시 씻고 이런 과정이 조금 귀찮기는 했는데 그래도 뭔가 환경에 뭔가 일조를 했다는 생각에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그런 일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런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의식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좋았어요. 이분들은 항상 갖고 다니는 젓가락이거든요. 한국에서는 사실 의외로 쉽거든요. 플라스틱 안 쓰는 게 의외로 쉬운데 여행은 사실 짐도 한계가 있고 상하이라든지 나가사키에서 어떻게 그들한테 말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조금 도전의식도 생기고 재밌었어요. 저한테는 재밌고 뜻깊은 챌린지였던 것 같습니다. 조금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들고 다니면서 좀 더 앞장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귀찮음을 감수하는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